네, 우선 당정 회의가 한 10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그 전시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쇼핑은 이미 우리 일상 소비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2조에 이르던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2022년 206조로 이를 만큼 이 우리 4년 동안에 84.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어지럽혀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 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뭐지? 낚였다 하며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겁니다.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해놨거나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동의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낚임 상술에 우리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모바일 앱중 97%에서 한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크 대책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온라인 다크 패턴 대응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근본적인 소비 패턴이라든가 생활 이런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핸드폰, 모바일의 어떤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모바일 시대,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신상술,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소비자들을 또 편취하고 또 때로는 방해하거나 때로는 압박하는 형태로 다양한 소위 다크 패턴의 그런 소비자 기망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최근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표되겠지만 필요한 우리 입법적인 미비상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당과 우리 정의 협력해서 조기에 제도를 좀 보완해서 소비자들의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온라인 다크 패턴 대응 방안을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태출 정책위 의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님, 그리고 행사 준비에 힘써 주신 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눈 속임 상술 또는 다크 패턴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술은 사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법제 전문가들이 연구 영역을 수행했고, 해외 선진국의 규제 동향, 그리고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 경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대응 방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충실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앞으로 소비자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